그 나는 밥이나 이런 건 투정 하나도 안 하고 뭐 낙지볶음 따위는 필요도 없는데 알아서 하시는 거라서 힘들으신 거다. 근데 이제 아내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신혼기간이잖아요. 그쵸. 신혼기간이니까 남편한테 뭔가 우아한 마음을 차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맞아. 그러니까 저는 단품을 좋아하지. 단품. 뭐 있잖아요. 그 뭐 플레이트라는 거나 뭐 아, 예, 플레이팅 예쁘게 하는 거. 매첩 반상 이런 거 안 원하는데. 나는 아내하고 결혼해서 처음에 플레이트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. 그 단어로. 네, 나는, 나는 그냥 하나 딱 주문 좋아하는데. 그거는 찌개 하나만 있으면 되고 밥 하나 있으면 되고 김치 하나만 있을 것인데 이분은 나름대로 이제 식탁에다가. 자기가 꾸밀려고 고생하시는데. 그러니까 드라마 채널 나는 원하는 게 오래 하다 보니까. 아, 드라마 밥상. 드라마 세트를 하다 보니까. 드라마를 하다 보니까 드라마 밥상만. 이게 바보아가 걸린 거야. 바보아가 본인이 걸렸다. 바보아가 걸리니까 아, 밥 하는 건 노동이구나. 아니, 얘기를 들어보니까. 아니, 그러니까 드라마를 너무 부잣집만 해가지고. 아, 그러니까요. 그게 문제야. 누가 저런 얘기했으면 양푼이 비빔밥을 먹었을 텐데. 스스로 바보하다. 전화하는 거는 난 되게 찬성이라고 봐. 나도. 예를 들어서 전화 안 하고 가면 나 뭐 먹어 그러면 아 얘기 안 했어 준비 안 했어 위미 얘기 이렇게 화내 100% 나는 100% 저렇게 하는 게 난 정답이라고. 그리고...